네, 안녕하세요. 라이프감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제품은 요 앞에 있는 프레트 엑셀레이터 98 제품입니다. 당시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복각판은 아닙니다. 복각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복각판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복각판을 리뷰를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아디다스가 이제 여러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죠. 94 버전도 만들기도 하고, 앱솔루트 버전도 최근에 다시 나왔고, 여러 가지 버전들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98 엑셀레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딱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 제품이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느냐 하는 거 이유를 뭐 글쎄요. 이게 짐작컨대는 뭐 베컴이나 그 다음에 지단, 델피에로 이런 선수들 사용했던 모델이긴 하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의 히어로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네딘 지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단이 사용했던 모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프레트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이 와서 비로소 축구화가 조금 축구화다워졌다,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제조하는 기술상에서 몇 가지 진일보된 단계, 그러니까 94 프레트 월드컵 자체로만 보면, 프레트로만 보면 고무 돌기가 들어가 있는 혁신적인 축구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외에 다른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하는,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이브리드 인조 가죽 이런 시대로 열리는 과도기에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94의 아디다스가, 저희가 아디다스 프레데터의 역사 같은 건 잠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탄생됐나 하는 건 아실 수도 있는데, 제품이 이제 그렇게 94년에 탄생이 되고 나서 발견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98에 오면 비교적 축구화의 형태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의 발에 보편적으로 좀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조금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신발이기는 해요. 그리고 신발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축구화 자체 제조 기술상에서의 몇 가지 기술적 진보들이 이때 이제 비로소 나왔고, 아무래도 그 전에 나왔던 예를 들면 78 월드컵, 82 월드컵, 뭐 78, 82, 그 다음 86의 FX 모델, 그 다음에 90의 에트루스코 유니코라든지 뭐 94에 보았던 퀘스트라라든지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94년 월드컵 당시에 처음에 선보였던 이 제품 프레데테는 분명히 혁신적이긴 하지만 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품이긴 했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저희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렸던 프레데테 프릭 모델, 가장 최신 모델에서도 사실은 크게 축구화로서의 기능적 차원에서 보면 크게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다 늘리는, 그러니까 퀘션마크가 붙는 제품이긴 해요. 늘 그랬었었고, 저한테도 94 월드컵에서 처음 출시됐던 프레데터 모델부터 지금까지 프레데터 모델을 제대로 신어본 거라고는 프리시즌 TF 정도가 그나마 제대로 신어봤던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셀 정도 왔을 때 잠깐 인조가죽 모델로 사용한 거 말고는 이 전통적 디자인의 이 프레데터 모델은 사실은 매년 사서 수집은 했지만 거의 신을 수 없는 모델이라는 개인적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거는 요 두 가지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미 커뮤니티상에서 올려드렸지만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SG 형태로 나온 모델, 그 다음 하나는 이제 FG 타입으로 스터드가 좀 많은 모델,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인데, 하나씩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듯이 이 프레데테 모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발 구조,
신발 형태의 급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이 프레테 모델, 요건 지금 그 제품이 프레테 3리가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프레데테 모델 정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터운 그 고무 러버들이 이렇게 비늘처럼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뭐 그 프릭 모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무슨 그 공룡의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뭐 뿔 같은 뭐 이제 그런 형태의 특이한 고무 모양을 갖고 있듯이, 초기 모델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던 쉐이프, 이 쉐이프는 전통적 라스트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던 제품이었고, 그렇게 해서 쭉 유지가 됐던 제품이지만, 이 제품에서 이 98로 오면서는 상당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축구화의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육안으로 보셔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의 라스트 쉐이프가 극적으로 바뀌어요. 극적으로 바뀌고 고무 돌기의 형태도 극적으로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프레테가 비교적 94 모델 출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실패작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늘 말씀드리자면 프레테는 이 고무의 돌기가 있는 것 자체가 볼 컨트롤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과 발 사이에 개인 요소가 너무 많고 그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축구화의 어퍼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드는 거, 네메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울트라 푸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이제 천 쪼가리 하나죠. 예, 천 쪼가리 하나 정도만 어퍼의 두께를 형성하고 있고, 뭐 팬텀도 마찬가지, 팬텀 G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출시를 예고한 머큐리얼 14인 경우에만 4레이어, 그러니까 천을 어쨌든 메쉬를 포함한 해서 총 4겹의 천이 어퍼 전반에 들어가는데, 그런 그게 4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멘트의 양, 두께 이런 것도 굉장히 얇다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두터운 고무에서부터 고무의 두께가 극적으로 두께가 거의 반 이상 얇아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뭐 요소를 만듦으로써 고무의 양을 줄이면서 무게를 줄였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프레테 3 리가 모델에서만 해도 무게가 이미 300g 정도가 달성이 됐었었는데, 프레테 엑셀레이트로 오면서 무게가 320g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제품의 무게랑 비교를 하면 크게 무게가 줄여드린 건 아니었죠. 근데 당시에 보편적인 그 FG 타입의 축구화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역시 뭐 알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코파 문디알이다, 그 다음에 그 월드컵이다, 82 월드컵 모델이 꽤 오랫동안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모델이나 아니면 디아도라에 나왔던 뭐 브라질 모델이라든지 로토의 모델, 스타디오라든지 이런 모델들의 무게가 270g 정도밖에 안 되는 FG 타입, 그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무게상으로는 큰 이점이 없고, 대신에 이 고무 돌기라는 것들에 대한 효과를 아디다스가 꾸준히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98 정도에 와서는 대중적인 사랑, 그러니까 비전문 프로 출신들한테는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반면 선수들한테는 비교적 그 외면을 당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니까 지금도 포그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EPL 경기를 그 포그바 슈팅 성공시키는 걸 보고, 오늘 경기 아침 맨유랑 어디였죠? 빌라 경기였나요? 그러니까 피튀기는, 어제 경기였나? 헷갈리네. 시티랑 그 다음에, 두 경기를 봤는데, 밤 사이에, 새벽에. 예, 그런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포그바가 골 넣고 하는 걸 보면, 포그바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는 것 같은데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별로 신지를 않죠. 아디다스도 지금은 사실상 대표 사일러가 이 프레테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모델이 포그바가 신고 나오긴 하지만 뭐 오히려 주력 모델은 뭐 손흥민 신고 있는 엑스 고스티드나 아니면 메시가 신고 있는 네메시스인데, 또 네메시스도 사실은 이렇게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메시스도. 그러니까 코파가 오히려 뭐 조금 더 최근에는 뭐 라모스라든지 티아고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신고 나오면서 조금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상에서 프레데테가 극적으로 이 아디다스의 대표 사일러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98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디다스의 그 대표 사일러 모델, 물론 코파 문디알은 이미 98년 정도 되면 10년 정도 돼가는 모델이니까 그 모델 자체가 좀 신선함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이 프레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에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를 갖고 오는 거는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요 까맣게 심슨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까만색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요게 심슨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발 모양인데 요 컨셉이 뭐냐면 fit your wear입니다. fit your wear.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네가 신고 있는 발. 네가 입고 있는 발, 신고 있는 발, 뭐 이런 뜻인데 좀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 약간 의미가 이상하죠. 신발을 우리가 신고 있는 거지 발이. 네가 신고 있는 발, 그 형태가 어떤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있는 로고를 이제 프레디 로고라 불렀어요. 아디다스에서 프레디 로고를 불렀는데 이 프레디 로고의 그 핀요웨어의 기본 컨셉은 사실 아디다스 직원은 아니고요. 아디다스 직원은 아니고. 외부에 있던, 이름이 프렘튼 앨리스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프렘튼 앨리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기본 컨셉이었고, 운동화 제조 기술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극적으로 이제, 제품에 실행시키는 사람이 나이키에서 근무하다가 아마 95년, 6년경에 나이키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키를 퇴사를 하고, 있던 그 소니 바카로라는 친구가 이 제품을, 이 개념, 그러니까 fit your wear라는 개념을 농구화에다 접목을 시켜요, 먼저. 그게 코비 브라이언트의 농구화에 들어가는 건데, 이 fit your wear의 기본 컨셉은 뭐였냐면, 보통에 우리가 그 발이 그라운드에 착지가 되면, 어떤 사람은 발의 바깥쪽이 착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뭐 가운데가 먼저 착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착지가 돼. 그게 이제 내전, 외전, 이런 용어들을 하잖아요. 그 용어들을 할 때, 발이 그라운드에 착지가 되면서, 착지가 되는데, 사람의 발의 형태나 다리의 형태, 발목의 그 형태에 따라서, 착지가 되면서, 발이 착지가 되고, 그 발과 착지된 발의, 이쪽 왼쪽 면이나 가운데 면이 닿으면, 바깥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다리가 슬로우모션 촬영하게 되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는 발목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양쪽에 다리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지면을 이렇게 탁자할 때 외측으로 쏠리는데, 그때 발목과 그 다음에 이 다리의 각도가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벌어지거나 휘어지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많이 벌어질수록 에너지 손실이 높거나 운동 역학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힘들다. 그리고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 착지가 됐을 때 발과 이 꺾이는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형태.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게 이 피조웨어 개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아디다스 뭘 갖고 있었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요 그 축구화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소재이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아디다스는 토션바라 그랬거든요. 토션바라고 하는데 이 토션바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핀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기본 컨셉은 뭐냐면 그러한 발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바닥에서부터 어퍼까지 올라오는 이 전체적인 형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신발의 어퍼와 그 다음에 신발의 아웃솔이 그냥 별도로, 그러니까 아웃솔이 평평하게 있고 그 위에 신발만 더 어퍼만 덮는 형태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봤던 게 그 피조웨어 개념이고 그래서 이 신발의 아웃솔 플레이트나 이쪽에서부터 어퍼로 연결되는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유연하게 결합시켜서 그 연결선상에 있도록 하도록 제품의 컨셉을 바꿉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컨셉은 96년에 시작이 돼서 98년에
실용화 제품 단계를 거치고 사실 2001년에는 프램튼 앨리스와의 아디다스의 그 협업이 깨져요. 협업이 깨져서 더 이상 이 개념을 아디다스가 쓰지도 못하고 프레디 로고도 쓰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디다스는 그 피주어 웨어 개념을 축구에 최초로 이 상용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신발의 옆쪽으로 이렇게 빨간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보이시죠? 이 빨간 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웃솔과 어퍼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 네. 그 다음에 이 아웃솔, 예, 지금은 뭐 일반적인 형태죠. 이게 익스테널 힐 카운터로 되어 있는 이 개념도 이 엑셀레이터가 처음 구현하게 됩니다. 축구화에서. 그래서 아웃솔 플레이트가 쭉 이어져 와서 힐컵을 잡는 형태, 힐컵을 만들어줘서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보면 이 피듀어 개념에서 프레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대개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풋프린트를 찍으면 발을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딱 찍으면 발의 요 외, 안쪽하고 요, 요쪽 부분 여기서부터 요쪽 부분들만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나이키에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뭐 그 팬텀 제품 같은 경우에 스터드가 요쪽에만 요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나 뭐 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쪽으로만. 그러한 개념, 그 풋프린트 개념의 입각에서 발이 안정되게 착지를 할 경우에는 그 스터드에 이 축구하는 스터드지만 농구화라든지 테니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지면이 편편하게 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하게 만들어서 굴곡을 줘서 먼저 닿거나 하는 그 다음 충격이 가해지는 면에 그 쿠셔닝의 강도를 조절하는 형태 그거를 그냥 소재상으로 분리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최종적인 고무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크기와 이 지면으로 닿는 느낌을 다르게 만들었던 거죠. 축구화에서는 대신에 그러한 쿠셔닝 소재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피듀웨어라는 그 컨셉을 실현시킨 구조예요. 아, 그게 이제 우선은 이 축구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그 핵심 요소고 키포인트죠. 키워드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신발의 전체적인 라스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 라스트도 기존의 프레데테에 나왔던 라스트는 일반적 라스트 그러니까 아디다스 쪽에서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트레디셔널 라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라스트는 사실은 이 축구화의 어퍼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발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 모양으로 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라스트에다가 그냥 똑같은 형태로 다 찍은 공장식으로 찍어내던 형태에서 라스트를 개선을 해서 비교적 이 신발의 구조, 신발의 라스트 구조를 피듀어 웨어 개념을 컨셉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 신발의 여러 가지 형태의 굴곡, 곡선적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한 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신발의 외형이 극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이 어퍼 라스트의 구조가 이렇게 비교해도 차이는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축구화들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라스트 모양을 이 엑셀레이터가 잘 구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초기에 나왔던 거는 그냥 뭉퉁하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형태의 발에도 맞는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점들을 조금 더 넘어서 이 축구화가 라스트를 변경을 시킨 프레데테 모델을 만들 94에서 사실 94, 96, 95 이렇게 라피아 모델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아디다스가 새로운 라스트를 적용을 해서 만든 모델이 바로 이 엑셀레이터예요. 그래서 신발을 이전 94, 95, 96 걸치면서 나왔던 뭐 모델들에 비하면 이 모델의 비교적 착화감이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착화감이 훨씬 더 개선됐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중에 그런 요소들을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그 비대칭 레이싱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정면의 센터에 와 있는 거지만 이 비대칭 레이싱을 이 제품에서 비로소 구현을 하고 그러므로서
신발의 전체적인 그 착화감, 발을 밀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이루었다. 아, 이제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이 제품을 얘기를 했던 거죠. 아, 실질적으로 그러나 98 월드컵에 출시가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단이 신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제품이긴 하지만 아,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한테는 비교적 외면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98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승팀 프랑스에는 몇몇 선수가 사실 이제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한 선수가 프랑스가 아디다스 후원사였거든요. 아, 프랑스가 아디다스가 프랑스 원사였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지단, 그 다음에 카랭베, 그 다음에 마르셀 드사이는 이 프레트 모델을 신었지만 나머지 뒤가리, 뭐 유리 조르카이프, 그 다음 티랑, 뭐 누구죠, 로랑 블랑 이런 바르테즈 이런 선수들은 전부 코파 문디알 아니면 그 월드컵을 신었었어요. 그리고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 4강